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 중에서 내가 채권 투자를 안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유행에 뒤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왜 갑자기 개인들이 이렇게 채권을 막 투자하기 시작했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심플해요. 가장 큰 이유는 이번 시간엔 IBK 연금보험 박종현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경기 침체를 얘기하면서 삼고시다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네. 그래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게 뭐 서로 다 떨어져 있을 것 같진 않고 뭔가 네. 연결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걸 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를 해보면 이 모든 게 다 미국 때문이다. 예, 그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전 세계 경제가 약간 좀 분절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네. 미국은 나 홀로 아주 호황을 누리고 맞아요. 있고 네. 다른 나라들은 미국이 호황을 누리니까 그거에 따른 혜택을 보기는 보지만 옛날만큼은 보지 않는 그래서 약간 조금 분절된 느낌이고 미국 경제가 계속 호황을 누리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긴 하지만 네. 트럼프 시대부터 이어졌던 이른바 미국 우선주의 네. 그러면서 대표적인 정책이 리쇼어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니네가 장사를 하려면 네.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짓고 미국 사람을 뽑아서 여기서 생산한 거를 팔아라. 이게 그렇구나. 이제 결국은 네. 이 미국 우선주의 핵심이다 보니까 옛날에는 글로벌리 봤었을 때 미국은 소비자 역할을 하고 미국 이외의 국가가 생산 역할을 했는데 그러네요. 지금은 네. 이제 뭐 유튜브니까 좀 말 세게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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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들끼리 뭐 지구들끼리. 지구들끼리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뭐 하고 있으니까 이제 네. 미국 경제만 이제 좋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경제의 여건을 보면은 경기가 좋고 또 코로나 연간 이후에 돈이 많이 풀려서 인플레이션이 높고 이러니까 네. 당연히 미국의 통화 정책은 긴축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현재 5.5 네. 거의 사상 높은 수준까지도 올라와 있는 거고 미국이 높은 금리를 유지하다 보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그 달러의 패권 국가가 고금리다. 네.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그렇죠. 그보다 더 낮은 금리를 가져가서는 이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겠죠. 예. 왜냐하면 달러인데 달러화의 그 보유하는 대가로서 높은 금리를 주면 네. 다른 나라 국가들은 웬만큼 금리를 같이 올려주지 않고서는 자금의 이탈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미국만큼은 그러네요. 경제가 좋지 예. 않아도 미국 때문에 높은 금리를 저마다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절대 우리 경제만 생각하면 네. 지금의 높은 금리를 가져갈 이유가 없어요. 근데 미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높은 네. 금리를 이제 유지시키는 거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미국보다 금리를 완전히 높게 가져가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미국만큼 경기가 좋지는 못하니까 네. 그래서 미국은 현재 기준금리가 5.5인데 네. 우리나라는 겨우 3.5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미국의 금리가 높다 보니 외환시장이 불안하죠. 그래서 지금 원달러 환율도 보게 되면 뭐 한때 1,400원을 네. 넘보고 이런 상황이고 그쵸, 예. 그래서 원화의 약세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원화의 약세가 결국 이제 수입 물가의 상승을 야기하니까 이게 또 이제 물가의 상승과 연결되고 그리고 더해서 플러스 중동이 최근 몇 년 동안 시끌시끌하다 보니까 네. 또 특히나 뭐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간에 또 전쟁이 있고 하니까 유가가 또 쓸데없이 또 불안하고 네. 그래서 사실은 한국 경제의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좀 좋지 않은 그런 악재가 중첩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미국이다. 미국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금리와 미국 간의 금리 격차가 조금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게 지금 격차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좀 봐야 될까요? 절대적인 수치만 보면 네. 미국이 5.5 상단 기준으로 네. 우리는 3.5면 딱 200bp 차이거든요. 역대 가장 금리 차가 많이 벌어져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결국은 금리라는 거는 그 나라의 경제 여건을 반영을 하는데 미국은 그러니까 선진국이고 네. 우리는 아직은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미국보다 우리가 성장률도 높고 그래서 금리 수준도 좀 높았던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지금은 미국 성장률이 상당히 높고 네. 뭐 우리는 겨우 뭐 미국하고 비슷한 정도 수준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역전이 지금 벌어져 있는데 레벨만 보게 되면은 네. 역대 가장 많이 역전이 아니요.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또 그런 상황들은 우리나라 경제를
불안 요소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통화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앞서겠던 것처럼 미국이 저렇게 높은 금리를 유지하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보폭은 맞춰주는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쫓아가지도 못하니까 금리 차가 있기 때문에 외환시장은 또 불안한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우리 입장에서는 좀 괴로운 상황인 거죠. 지금 이제 뭐 그런 배경들을 좀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상황에서 좀 자산 관리를 신경 쓰시는 분들은 뭐 현금성 자산을 좀 보유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뭐 채권이나 주식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는 게 좋을지, 이런 부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만 보면은 아유, 한국 경제 뭐참 암울하고 그쵸. 여기 이런 상황에서 무슨 뭐 금융 자산에 투자를 하냐, 그냥 현금 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럴 수 있는데, 아 이게 제가 몇년 동안 계속해서 이그 시장에서 고민되는 게 뭐냐면 이 실물 경제와 금융 시장의 이 괴리 괴리가 부분이에요.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실물 경제 입장에서는 경기가 계속 안 좋은 상황인데 그거하고는 또 상관없이 주식 시장이라든가 또뭐 채권 시장이라든가 이제 이런 맞아요. 쪽은 오히려 또 투자의 기회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볼때 실물 경제하고 금융 시장하고는 연결이 되어 있긴 하지만 꼭 이렇게 같이 가는 건 동일하진 아니다. 않다. 요거를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은 우리 금융 시장도, 그러니까 제가 오늘 미국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될 텐데 이제 보시는 분들은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뭐 한국 시장 얘기하는데 왜 미국 얘기만 자꾸 하냐, 그리고 자꾸 한국 경제 얘기하는데 미국 경제 얘기만 자꾸 하냐 될수 있는데, 어쩔 수가 없는 게 미국 경제의 흐름 또 미국 금융시장의 흐름이 우리 시장의 거의 한 70%, 80%를 결정을 그렇구나.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20, 30%가 우리나라의 고유 요인이 반영이 되거든요. 금융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전일 미국 주가 오르고 미국 금리 오르면 우리나라도 일단은 같이 오르고 시작합니다. 그랬다가 이제 그 다음에 조금 내부 상황 반영하는. 상당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네요. 영향을 그렇죠. 미치는 게. 예, 연관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한국의 산업 구조 자체가 수출 주도의 국가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도 대부분은 좀 내수 경제보다는 수출 쪽, 또 현재 수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또 미국이니까 미국 경제와의 연관성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현재 자산시장에 봤었을 때도 한국 경제만 보면 좀 암울하긴 한데 어쨌든 미국이 잘 나가니까 약간의 콩고물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주가도 뭐 미국 주가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적긴 하지만 그래도 대충 2700선이면은 뭐 그래도 조금 제법 올라와 있는 수준인 거고. 그리고 채권도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5.5까지 올려놨는데 현재 연준의 스탠스는 금리를 더 올리진 않고 이제 언제 내릴지를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채권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는 않고 언젠가는 이제 떨어지는 쪽에 대한 그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채권 투자 입장에서 사실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실물 경제의 암울함과는 좀 대비되어서 오히려 금융시장에서는 현금보다는 이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 기회가 지금은 더 크다 이렇게 크다.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어렵다고 그래서 그냥 돈을 싸들고 있는 것보다는 뭔가 기회를 또 찾는 노력도 필요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뭐 채권이라고 하면은 나중에 경기가 어려워질 때 오히려 각광받는 자산이니까 그런 면에서 채권 투자는 좀 의미가 있는 거고, 주식 같은 경우는 뭐 결국은 우리나라의 주식의 대표적인 그 업종은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미국 경제도 이끌고 있는 게이 AI 업종이기 때문에 또이 AI를 그 가동시키기 위한 반도체 수요가 좀 늘어나서 그래서 지금 뭐 하이닉스가 막 19만 원뭐 이렇게 하고 삼성전자도 조금 하이닉스보다는 부진하지만 어쨌든 뭐 다시 턴어라운드 하고 하니까 우리 경제를 봐서는 주식시장을 투자하기에는 조금은 좀 괴리가 있고요. 어쨌든 잘 나가는 미국에 연관되어 있는 뭐 반도체 산업 업종, 이게 우리 증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증시에서도 투자하기에는 있다. 그리고 요즘은 국내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뭐 그렇죠. 성악개미 해가지고 되게 해외 투자 많이 또 하시잖아요. 편리해졌고 그게. 그러니까 국내 경제 안 좋다고 투자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국내 경제가 안 좋으면 더 좋은 나라에 가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는구나. 예, 전체적으로는 뭐 지금은 투자를 쉴 때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진짜 다 미국과 연관이 돼 있네요. 네. 아까 이제 채권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네. 요즘에 이제 개인들도 채권을 사는 수요가 엄청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아직은 그래도 채권이 조금 낯설게 느껴집니다. 네, 채권에 네. 대한 부분을 또 쉽게 설명해 주는 걸로 유명하신 걸로 제가 알고 네, 있어요. 네. 채권을 좀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코로나 때 동학개미 뭐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어떤 신조어가 됐잖아요. 네네. 국내 주식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를 이제 동학개미라고 불렀고 네. 이게 이제 진화해서 국내에만 멈추지 않고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네. 서학개미. 서학개미. 네. 근데 요즘은 이제 좀 더 자산군이 넓어져서 네. 채권개미. 아, 채권개미까지. 채권개미라는 얘기가 네. 들 정도로 개인이 그만큼 채권에 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한번 데이터를 한번 구해서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네. 제가 준비한 장표를 한번 보시면 왼쪽에 있는 막대로 표시한 게 연간으로 개인들이 채권을 투자한 규모인데 네. 보시면은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네요. 개인들의 채권 투자 규모가 연간으로 4조 5천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연간. 근데 갑자기 2022년도에 20조로 거의 5배가 5배. 뻥튀기 됐죠. 네. 그리고 23년도에도 또 거기서 한 2배 정도 더 간 한 38조 원 정도. 그러네요. 거기서 2배를 갔구나. 그랬죠. 네. 그리고 올해도 지금 5월 한 20일자 기준으로 18조 원 정도니까 뭐 한 6월까지 하면 거의 한 20조 원 넘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뭐 하반기까지 감안해 보면 올해는 작년보다도 더 많은 한 40조 원 가깝게 그러면 21년도에 4조 원대의 순매수가 불과 3년 만에 40조 원이니까 10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일단은 채권에 투자하는 개인들이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내가 채권 투자를 안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유행이 뒤처지고 있습니다. 예. 내가 뭔가 투자의 뭔가 그 세계에서 내가 네. 뒤처져 있구나. 흐름을 못 따라가고 있구나. 예, 못 따라가고 네. 있구나라고 좀 반성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왜 갑자기 개인들이 이렇게 채권을 막 투자하기 시작했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심플해요. 가장 큰 이유는 가격이 싸진 거죠. 즉 채권의 가격은 채권의 네. 금리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 역시 또 차트를 하나 좀 준비를 해봤는데 미국이 아까 살짝 얘기했지만 미국 기준금리가 5.5 정도 수준이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미국의 기준금리는 5.5지만 미국의 채권금리는 그보다 조금 낮아요. 그래도 한 4% 중반 정도 되거든요. 10년짜리 기준 한 4.5 정도 수준 됩니다. 네. 우리나라 10년짜리 금리는 한 3.5 정도. 3.5. 네.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그 역사적으로 지금 정도 금리 수준이 언제였냐면 한 15년, 13년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4.5.5가 수익률 개념으로 이해도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4.5, 5.5는 이 채권을 보유해서 만기까지 가져가면 연간 그 정도의 수익률을 얻는다라는 개념으로 네네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채권의 수익률이 거의 한 10년 내 최고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동안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채권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가 이 정도 금리면 할만한데 4% 5%면 다른 데 넣는 것보다 더 좋은데? 뭐 좋은데? 이런, 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주식 투자의 기대 수익률과 비교해봐도 네. 4에서 5%면 절대 나쁜 수익률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4에서 5%의 이 금리는 네. 국채예요. 그러니까 위험이 없는 국채가 10년 동안, 30년 동안 뭐 4%대 수익률 준다라고 하면 사실 땡큐죠. 왜냐면 주식 투자하게 되면은 한 해는 벌다가 그쵸. 한 해는 깨지다가 네. 길게 놓고 보면 잃을 일은 없는 그렇죠. 그 정도 수익률에서.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개인들의 채권 투자가 상당히 크게 늘었다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전에는 이 정도 이제 수익률을 기대하기 힘들어서 개인들은 많이 참여를 안 한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뭐 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차트를 보시면 거의 2010년 이후에는 장기간 저금리 네. 기조가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뭐 코로나 직전 같은 경우는 10년짜리 금리가 뭐 1%도 안 되고 이랬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 누가 개인 투자 입장에서 하겠습니까? 이제 저희처럼 기관에서 채권을 어쩔 수 없이 거래해야 되는 사람들이나 하는 영역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뭔가 투자를 해볼 만한 그런 매력적인 금리대에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나 또 궁금한 게 이제 금리와 채권의 어떤 관계를 많이 또 이해를 해야지 이 채권 투자가 좀 쉬울 것 같은데 그 부분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아, 이거를 제가 쉽게 설명을 하려고 아무리 이제 노력을 해도 이게 쉽지는 않은데, 가장 이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권의 가격과 금리는 역의관계에 있어요. 여기 관계.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 가격이 오른다라고 이제 일단은 좀 외우시고,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런지를 조금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채권은 기본적인 속성이 영어로 채권을 fixed income이라고 부르거든요. 본드라고도 하는데, 본드라고 부르면 약간 좀, 뭐가 좀 떨어지는? 모르시는 분들이고, 원래 채권의 기본 출발은 fixed income, 즉, 현금 흐름이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채권을 사면 그 채권을 살때 발행 당시에 쿠폰 금리, 이표 금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뭐 5%면 5%, 10%면 10%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정해진 쿠폰 금리는 이 채권의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만기까지 그대로 갖고 있으면 그 수익률을 그대로 받는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약속된 수익률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달 정도 전에 5%의 채권을 주는 국채가 발행이 됐다라고 이제 예를 든다면, 그럼 이제 한달 전에는 5%의 채권 수익률을 줬겠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사람들 마음이 바뀔 거 아니에요. 한달 전에는 국채가 10년 동안 5% 주면 되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야, 10년 동안 5%를 주면은 되게 높게 주는 거 아니야? 요즘에 좀 뭐가 그쵸, 불안불안하고, 미국도 더 이상 금리를 안 올린다는데, 이제 그러면, 야, 나는 10년 동안 4%만 준다 해도 나는 할수 얼마든지 있어. 만족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그쵸,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가가 다시 채권을 발행할 때는 한달 전에는 5%라는 이자를 주고 채권을 발행했다면 지금은 4%만 줘도 이 채권을 살려고 하는 투자자가 이제 줄을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채권 금리가 하락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한달 전에 발행된 5%를 주는 채권은 어떻게 됐겠냐는 거죠. 그 채권을 먼저 산 사람 입장에서는 행복하겠죠. 행복한 거네요. 예. 왜냐하면 나는 한달 전에 5% 주는 채권을 한 샀는데, 달만 빨리 샀다 그래서 1% 차이가 난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행복함에 그치지 않고 이 채권을 시장에 내다 팔 수도 있겠죠. 근데 시장에서의 지금 기대 수익률은 4%만 주면 만족하잖아요. 근데 이 채권은 쿠폰으로 무조건 5%를 따박따박 주잖아요. 그러면 이 채권을 기존에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샀던 원가에 이 채권을 넘길까요? 뭔가 프리미엄을 붙이겠죠? 비싸게 받겠죠. 그죠? 어떻게 받냐면, 니네가 지금 현재 원하는 기대 수익률 4%지. 근데 이 채권은 5%를 이자로 줘. 그러면 1% 남으니까 그 1%만큼을 나한테 프리미엄으로 줘. 내가 만 원에 샀으면 만 100원이 되겠죠? 1%면, 그죠? 그렇게 이제 채권 가격이 그렇게 바뀌는 바뀌는 거예요. 거구나. 예. 그래서 보세요. 한달 전에 5%였던 채권 금리가 한달 만에 4%로 1%포인트가 떨어졌죠?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만 원짜리가 만 100원으로 만 100원. 올라가 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채권의 이 가격과 금리의 관계입니다. 근데 거꾸로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한달 전에 5% 주는 채권이 발행됐는데 지금은 6%를 줘야 시장에서 뭔가 수요가 생긴다라고 하면 한달 전에 발행됐던 5% 채권을 팔려고 하면 사시겠어요? 안 사겠죠. 안 사겠죠. 그럼 거꾸로가 되겠죠. 오히려 내가 돈을 더 줄게. 그렇죠. 나는 지금 6% 수익률을 맞춰줘야 되니까 5% 채권을 산 사람은 자기가 산 가격에서 오히려 1% 손해주고 넘기겠죠. 그래서 어쨌든 채권은 만기 가면 원금이 나오니까 네가 싸게 사면 나중에 만기 때 원금으로 1% 보전받고 이자로 5% 보전받으니까 합치면 네가 현재 원하는 6% 수익률이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채권의 금리와 채권의 가격은 역의관계에 있는 이유가 이 채권의 기본적인 속성이 이 쿠폰 금리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발행 당시에 고정된 쿠폰 금리가 새롭게 시장에서 형성된 이 요구 수익률을 맞춰주지 못하다 보니
이 원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다 보니 금리가 올랐으면 원가에서 빼줘야 되니까 마이너스로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 오히려 금리가 하락하면 얘는 오히려 더 좋은 채권이니까 프리미엄을 받는 형태로 원가에서 더 비싸게 받는, 뭐 이런 형태로 금리와 채권의 가격이 거꾸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채권을 투자할 때는 그래서 두 가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이 채권을 내가 투자하면 만기까지 얼마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게 우리가 이제 뭐 유통 수익률이라고도 하고 만기 수익률, 뭐 YTM, 그냥 채권 수익률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제 그거 하나를 보셔야 되고, 또 하나 보셔야 될 거는 이 채권에서 받는 쿠폰 금리가 얼마인지, 또 이표 금리라고 해서 이표라고 또 나와요. 쿠폰 수익률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채권의 그 유통 수익률, 만기 수익률이 5%인데 쿠폰도 5%다. 그러면 이 채권은 그냥 쿠폰으로만 5% 수익을 맞춰주는 거고. 근데 예를 들면 만기 수익률은 5%인데 이 채권의 쿠폰은 2%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2%는 쿠폰으로 챙겨주고 3%는 이 싸게 사서 나중에 원금으로 찾아가는 일종의 캐피탈 게인, 자본 손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두 가지를 확인하시고 거래를 하시면 뭐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금리가 좀 높은 상황에서 채권을 사면 금리가 하락할 거란 전망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 채권을 사는 게 나중에 더 좋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지난 몇년 동안 채권을 많이 샀던 이유가 단기간에 금리가 이제 급등을 해버리니까 이렇게 높은 금리가 다시는 안올것 같아. 지금이 기회야 해서 채권을 이제 많이 사신 거고, 진짜 예상한 대로 몇년 뒤에 내가 5%대의 채권을 샀는데 얘가 뭐 2%, 3% 갔다라고 하면은 그때 채권을 팔면 그 금리가 낮아진 만큼을 내가 프리미엄을 붙여가지고 이 채권을 비싸게 파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세요? 지금 타이밍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타이밍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부장님 생각하기엔 좀 어떠세요? 일단은 뭐 지금 아까 2021년도부터 채권 그 투자 하시는 분들이 늘어났는데 2021년은 조금 빨랐고 그 사이에 또 예, 올랐으니까. 왔다 갔다 하고 좀더 너무 올라갔으니까. 앞서가신 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좋았던 타이밍은 2022년도에 레고랜드 사태 때 금리가 급등했을 때한 번, 그다음에 또 작년 말에 또 금리가 급등했을 때뭐그 정도가 이제 두 번의 좀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 국고채 10년 기준으로 거의 한 4.4, 4.5를 갔는데 지금 3.5니까 고점 대비로는 거의 한 100bp 정도 금리가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역사적으로 평균 수준을 보거나 또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 수준을 보면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 지금 많아야 한2% 될까 말까 하거든요. 잠재 성장률은 2%가 될까 말까 한데 무위험 수익률이 3% 중반을 준다라고 하면 저는 이거는 길게 놓고 봤었을 때는 좋은 투자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바닥에서 사진 못했지만 그래도 현재 금리대에서는 장기 채권을 사면 분명히 지금보다 낮은 금리대에서 높은 수익을 보고 채권을 팔수 있는 기회가 온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채권도 되게 타이밍이 중요한 거군요. 하나 더 혹시 이제 채권 개미가 등장했듯이 채권에 대한 관심도 많고 실제로 사는 사람도 많은데 그 예전에 채권은 덜 관심 없을 때보다 이렇게 몰리게 되면 좀 차이가 있을까요? 시장의 어떤 환경 변화 같은 것들이? 일단은 뭐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채권 시장에는 참여를 안 했다가 채권 시장에 참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수요 기반이 넓어지니까 마치 이제 주식도 그뭐 동학개미가 등장을 하면서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되는 효과가 이제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채권 시장에도 이제 그런 효과가 있을 수는 있는데 주식보다는 채권 시장은 훨씬 이 기관 투자가의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큰 영향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거꾸로 영향은 줄수 있는 게 지금 지난 몇년 동안 개인들이 거의
2022년도부터 보게 되면은 60조, 거의 한 80조 정도를 지금 지난 3년 동안 채권을 산 거거든요. 네. 그럼 거꾸로 만약에 개인들이 채권을 순식간에 매각을 하게 되면 오히려 조금 부정적인 영향, 그러니까 즉 채권의 가격을 떨어뜨리는 또는 채권의 금리를 올리는 그런 영향을 작용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뭐가 이슈냐면 요즘 금투세라고 좀 네. 연관이 돼 있어요. 아, 그 지금 채권 투자를 좀 준비하고 계신 개인들에게 좀 맞춤형 투자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일단은 그러면 이제 조금 쉽게 채권을 뭘 사야 되냐라고 네, 일단은 고민을 할수 아무래도 제일 있잖아요.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채권의 종류를 한번 좀 구분을 해드리면, 역시 좀 보시기 편하게 표로 준비했는데,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시면 돼요. 하나는 만기별로. 그러니까 만기가 짧으냐, 뭐 중간이냐, 기냐, 단기채냐, 중기채냐, 장기채냐라고 구분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위험이 없는 아, 국채이냐, 아니면 그 신용 위험을 갖고 있는 회사채이냐. 회사채. 예. 그렇게 이제 그 조합으로 보시면 돼요. 두 근데 가지 조건이구나. 예. 이제 극단적으로 보게 되면, 무위험 국채 중에서 아주 장기채를 사시거나, 아니면 만기는 짧지만 조금 그 신용 위험이 있어가지고 좀 높은 금리를 주는 회사채를 사시거나, 높은 수익률을 주는 예. 그래서 양 극단의 둘 중에 어떤 거를 택할지를 이제 고민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네.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채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원천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자 수익, 또 하나는 자본 손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투자 성향이 나는 막 주식도 주가가 막 움직이는 게 너무 네, 피곤해가지고 그런 분들 많죠. 안전한 수익을 얻으려고 채권 하는데 채권도 가격이 이렇게 흔들리면 나는 못해요라는 분은 그냥 이자 수익에 포커스를 두시고, 은행보다 조금 높은 이자를 얻겠다라는 생각이시라면 네. 개별 기업 중에서도 지금 당장은 조금 신용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높은 금리를 주고 채권을 발행하지만, 아, 이 기업이 망할 기업은 아니다. 또는 나중에 좀 업황이 좋아질 수 있다. 이제 요런 채권을 살면 높은 금리 채권을 살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신용 등급별로 나와요. 그래서 뭐 트리플 A, 뭐 더블 A, 싱글 A, 뭐 트리플 B 이런 식인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얘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싱글 A에 뭐 마이너 내지는 아주 괜찮은 회사 정도는 뭐 트리플 B 뭐이 정도 회사 중에서 잘 추려 보시면 한6% 7% 정도 주는 그런 회사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좀 추천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기업은 못 믿겠다고 하면 금융기관인데 이 금융기관이 후순위로 발행하는 후순위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되게 종류가 또 있네요, 많이.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 금융 후순위채, 뭐 KB 금융 후순위채. 그럼 사실 우리나라에서 금융기관이 뭐 은행이 망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변제 순위 상에서는 후순위이지만 그래서 좀 금리를 높게 줍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런 채권들을 통해서 나는 그냥 만기는 좀 짧아도 그래서 가격 변동 없고 그냥 은행 이자보다 높은 금리 주는 채권 사고 싶다라는 분들은 이렇게 만기가 짧은 회사채에 관심을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금리가 높은 수준이어서 향후에 금리 떨어질 것 같다. 그래서 나는 금리가 하락하는 쪽에 좀 배팅을 해서 좀 높은 매매 차익을 좀 누려보고 싶다라고 하면, 만기가 길면 길수록 금리가 변동하는 거에 대한 또 민감도가 커져요. 그래서 예를 들면 똑같이 금리가 뭐 1%가 떨어져도 10년짜리 채권은 수익률이 한7% 나면 30년짜리 채권은 한20% 아, 나요. 그 차이가 그게 말 차이는구나. 예, 그걸 우리가 좀 듀레이션 효과라고 하는데 뭐 거기까진 가지 말고, 그래서 저쿠폰 장기채도 그런 컨셉이거든요. 쿠폰이 한 1%대인데 만기 30년짜리, 만기 20년짜리 막 사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채권들은 금리가 1%만 떨어져도 수익률이 한20%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좀 채권 수익률이 더 오를 것 같진 않다,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난 것 같다, 앞으로 금리는 떨어질 일만 남은 것 같다, 그거에 대해서 제법 확신이 있으시면 이런 저쿠폰 장기채에 한번 배팅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만약에 자기 예상과 다르게 금리가 올랐다, 주식은 이게 시간 지난다고 해서 그 내가 샀던 가격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지만, 그쵸, 예. 채권은 만기가 되면 원금을 다 돌려줍니다.
그래서 주식보다는 조금은 원금에 대한 보장이 있는 상태에서 배팅을 해볼 수 있으니까 조금 공격적인 성향이라면 이렇게 장기채를 투자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